안녕하세요. K4D의 일상 리뷰의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곤드레 예찬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곤드레 향기가 새로운 브랜딩 로고를 만들어 곤드레 예찬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방문 당시 정말 손님들이 많이 계셨고 곤드레 밥 한상 차림이 기대되었고 주차 공간이 넓어서 만족스러웠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매장 내부의 홀은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식사를 즐기기에 충분한 곳인데요. 자, 이제 메뉴를 살펴보면 한상 차림 메뉴와 정식 차림 메뉴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할 거리와 마실 거리의 구성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상 차림 메뉴를 먹어볼 거고 영상에 보이는 구성과 양은 4인상 기준이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성을 살펴보면요. 소불고기 전골이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살점이 좋아 보이는 황태구이도 이렇게 제공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된장국이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곤드레 솥밥이 제공되었습니다. 자, 반찬을 살펴보면 간장게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버섯과 가지를 튀긴 탕수, 그 다음 연근 들깨무침과 올반개묵, 그 다음엔 열무김치와 백목이버섯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게 창난점 무채와 김 그리고 궁채 어린잎 나물이 제공되었으며, 곤드레 솥밥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곤드레 향이 진하게 올라오고 밥의 윤기가 흐르는 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장게장은 짠맛이 없어서 좋았고 버섯까지 튀김 탕수는 소스 맛이 일품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황태구이 같은 경우에는 먹기 좋게 커팅되어 제공되었고 살점이 두툼해서 좋습니다. 자, 백목이 버섯은 씹는 식감 자체가 좋았고 올반개묵은 탱탱한 그 느낌이 일품입니다. 연근 들깨 무침은 들깨의 향이 진했고 열무김치 같은 경우에는 개운한 맛이 좋았는데요. 자, 그리고 궁채 어린잎 나물은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고 창난점 무채는 식감이 좋습니다. 자, 곤드레 솥밥 같은 경우 그냥 드셔도 좋지만 김에 싸서 이렇게 드시면 조금 더 고소하게 드시기 좋았는데요. 자, 그리고 소불고기 같은 경우 테이블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고 재료의 구성이 좋습니다. 자, 게다가 국물 맛 같은 경우 짜지 않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었습니다. 자, 실제 소불고기 같은 경우 재료들의 조합이 좋고 고기 자체의 식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았던 황태구이는 황태의 담백함을 느끼면서 먹기에 완벽한 메뉴였습니다. 자, 확실히 살점이 두툼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된장국과 곤드레 솥밥의 조합도 좋고 부담없이 먹기에 좋은 맛이었습니다. 자, 곤드레 솥밥을 이제 먹고 나서 따뜻한 우엉차를 부어서 누룽지를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었는데요. 자, 이제 2층의 공간에서는 식사 후에 커피 타임 또는 티 타임을 즐기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간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본 곤드레 예찬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신 거 추천드리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